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그 침몰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이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이유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이 방송 출연으로 바쁘신 우리 신동보 예비역 해군준장님, 신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오늘은 저희들은 국가안보체제에서만 제가 여쭙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독님 바쁘신데 예. 그 물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 방송을 다 이렇게 섭렵하셨으니까 느끼는 점이 많으시겠는데 우선 한마디 해보시죠. 그 제가 첫째 느끼는 거는 네. 방송에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조금 앞으로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보시죠.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필요하시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그 의견을 내야 됩니다. 아, 네. 이럴 때일수록 예. 우리 국민들이 네. 그 혼란을 겪으면 안 되거든요. 네. 정확하게 인식을 예. 하시는 어제 예. 약간만 여쭤보러 네. 저걸 보시면서 네. 어제 대통령께서도 네.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로 강조한 것이 사실은 사실대로 실시간으로 네.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가족들은 아. 뭐 엄청 애가 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 참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리고 뭐 배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보이는데 예. 지금 뭐 생사 확인이 안 되고 그렇죠. 하니까 답답한 그런데 그걸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게 좀 부족했던 것을 또 인정하는 해야 아, 예. 예. 그래서 뭐 TV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예, 예. 경찰 카메라를 예, 통해서 예, 예, 예. 생방송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인터넷도 생방송이 발달해가 예. 또 이렇게 하는데 가장 문제는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사무실에도 손님이 몇 분 오셨는데 뭐 학식이나 지혜의 유물을 고화를 막론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 제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총체적인 어떤 네. 저 그 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전국가적으로 예, 예. 이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예. 기본에 안 돼 있는 겁니다. 아 국가적으로. 이번 예 지금 예. 그 세월호 사건을 봤을 때 저 예. 예. 기본이 실종된 거죠. 네. 국가적으로. 이게 뭐냐면 기본이 실종이 되면은 네.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 예. 집안 대들보가 네. 기둥이 이게 흔들리면은 집안 전체가 네.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데 네. 대통령과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뭡니까?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죠. 이게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 이 뜻입니다. 아,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거 세월호 한번 보십시오. 예. 기본이 뭐 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첫째. 대리선장을 임명했다. 예. 배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선장이 임시로 대리로 와서 한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네. 휴가를 가려면은 네. 그 배도 수리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운항을 안 할 때. 그럴 때 왜 휴가를 가야죠? 일반 직장하고 다르죠, 이거는. 틀리죠. 예를 들면 해군 군함의 함장이 네. 대리 함장이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함장도 휴가를 가야죠. 그렇죠. 근데 배가 함정이 수리할 때, 네. 이런 게 잠깐 갔다 오는 것이지, 네. 아니, 이런 큰, 그 여객선에, 네. 예? 천명 갖고 온 인원을 타는 여객선에, 네. 그 선장이, 예. 그 선장이 어떤 직책입니까? 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뭐. 사법, 예. 뭐 행정, 예를 들면은. 정부가 수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중요한, 네. 선장이, 예. 대리를 했다? 딱,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전혀 그 항해사들 네. 능력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를 거. 그러니까 그 배에 부임한 지 예. 4개월밖에 안 된 예. 26살 예. 여성 예. 상급 항해사가 예. 그 당시에 배를 조종했다는 겁니다. 아, 예. 이거 저 조항해사를 잡았죠. 그러니까 예. 해군 용어로는 조항을 했다는 예, 거죠. 조항을 했다. 예. 왜냐면 당직 계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왜 그게 문제냐면 그렇게 그 판단을 전혀 못한 거죠. 예. 그 대리선장이.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조항권을 줘가지고 당직사원을 맡겼는데, 예, 예. 그 기분이 무너진 거죠. 예. 일단 대리선장 임명한 거. 예. 그리고 대리선장이 또 당직사관을 그 조항권을 맡긴 거. 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당직사관이라는 사람이 예. 26세 네. 4개월 된 네. 여성 항해사가 예. 그 수로에서 조항을 한 겁니다. 왜냐면 예. 그 수로가 왜냐면은 네. 원래 기본 항로가 있는데 예.
2시간 반을 늦게 출항을 했어요. 예, 안개 때문에 그렇지. 인천에서 늦게 출항했습니다. 예. 제주도 입항 시간은 8시를 맞춰야 된대요. 아, 그렇죠. 그게 예. 모든 게 딱 맞춰야 되겠지. 민간 선박은 예. 어차피 그 비즈니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속력을 높여서 시간을 맞추던 네. 거리를 줄여서 맞추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속력을 높인다는 것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기름이 확 들이죠. 예. 결국은 거리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단축 항로를 선택을 했는데 아, 예. 그게 소위 맹골 수로를 들어간 거죠. 최고 물살이 세죠. 오늘 국제로 물살이 예. 최대 시속 10km까지 6나트의 유속을 예. 하는 그 수로를 네. 들었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랬으면은 네. 선장이 직접 배를 조종을 하든지 예, 예? 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선장이 안 하고 단기 사관이 하더라도 선장은 선교에 예. 반드시 위치해야 돼요. 그렇죠. 브릿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해군 같은 경우에는 협수로 그런 예. 위험한 저번 수로 협수로 연안 항해요원을 정강 배치를 합니다. 네. 예. 신호수까지 쫙 선수까지 예, 나와서 예, 저도 방송에서 빨리 유관으로 네. 그 항해 장애물을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없이 항해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만일에 타기가 고장나면은 또 안 되죠. 큰 넓은 바다에서는 이유가 있죠. 예. 하지만 그런 수로에서는 타기가 고장나면 엄청 위험에 직면할 그렇죠. 수 있죠. 바로 옆에 그 비상 조타 요원까지 배치를 해군 같은 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선장도 없는 상태에서 초보 운전자가 예. 그 엄청난 큰 유격선을 조종을 하고 가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돌출 항해 장애물이 나타난 거로 보여요. 아. 왜냐면 급 벤침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확 끄덕다. 네네. 굉장히 숙달된 항해사는 그렇게 할 수 없죠.